올리브영 VVVIP가 소개를 하는 가격대별 추천템 영상 눈을 바짝 뜨고 봐주셔야 돼요. 애교살에 약간 한 우물 좀 팠다라고 싶을 정도로 10번 넘게 정말 구매를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걸 다 외웠겠어. 와, 향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웬일이야? 너무 예쁜 거예요. 잠깐만요.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꾸준히 보여드리는 올리브영 VVVIP가 소개를 하는 가격대별 추천템 영상, 이번에도 가지고 왔는데요. 짜잔, 여러분! 제가 올리브영은 거의 VVVIP라고 소개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제가 거의 모든 화장품을 다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두손 가득히 왕창 구매를 했는데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들부터 남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베스트 꿀템까지,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직업템, 아랑템, 꿀템까지 완전 다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올리브영을 샅샅이 털어왔으니까요. 저랑 같이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는요, 드릉드릉 제가 올리브영 하면 또 가성비템부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1만 원대 이하 제품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만 원대 이하에도 은근히 여러분 꿀템이 많거든요. 눈을 반짝 뜨고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5,000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필리밀리의 애교살 포인트 브러쉬 514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애교살에 대해서 정말 약간 니즈가 있잖아요? 약간 뭐가 있어. 애교살에 약간 한 우물 좀 팠다라고 싶을 정도로 애교살에 약간 일가견이 조금 있는데요. 애교살 브러쉬들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해보다가, 그전에는 뭐 피카소, 정말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많이 써보다가, 최근에 제가 더툴랩 제품들도 구매를 해보고, 다른 제품들의 브러쉬도 비교를 해봤는데, 올리브영 매장에 갔는데 요 포인트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봤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브영 앱에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모양이나 이 브러쉬의 면적이 딱 애교살을 예쁘게 밝혀줄 수 있는 크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크기가 그 전에 피카소나 제가 더툴랩에서도 봤던 요 디자인이랑 모양이랑 정말 비슷한데, 가격 대비 가성비로 따지자면 5,000원이면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인데, 오, 괜찮더라고요. 정말 애교살을 정교하게 조각조각을 내주면서 포인트를 줄수 있으니까, 애교살 볼륨이 없으셨던 분들, 뭔가 포인트 팁 브러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필리밀리 브러쉬 514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필리밀리 브러쉬는 탄성감이나 모양도 정말 딱 정직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적당히 내 모양과 애교살 앞트임을 딱 박혀줄 수 있는 느낌이라서, 혹시라도 애교살이 나요 언더트임, 뒤트임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 두세 개 정도 더 구매를 해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최근에 좀 필리밀리 라인 안에서는 만족도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티스트의 후레쉬 브레스 스프레이입니다. 가격은요, 7,3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제 루시라는 크리에이터 친구가 요거 정말 정말 좋다고 영상에서 영업을 해가지고, 그 뒤로 꾸준히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확실히 다른 구강 청결 스프레이를 많이 써보긴 했지만 이것만큼 강한 게 없더라고요. 요거를 진짜 착착한 두번 뿌리고 난 다음에, 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면 이제 정말 눈알이 시원해질 정도로 정말 구강 냄새, 입 냄새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나 정말 양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다른 구강 스프레이도 많이 써봤지만, 오, 요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저도 요거 덴티스트 제품은 졸소 한몇 번째? 10번 넘게 정말 구매를 할 정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벨라몬스타의 스트레스 아웃 솔루션 패드예요. 당근 패드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한 18년도부터 18, 19, 20, 21년 거의 4년째 제가 꾸준히 소개도 하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고, 너랑 나랑 아랑까지도 가져온 적이 있는데요. 이 당근 패드는 안에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걸 다 외웠겠어. 아무튼 완전 당근 패드의 원조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근 패드가 기존보다 조금 더 리뉴얼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고민 없이 소개를 합니다. 155ml였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당근 패드는 무려 170ml입니다. 훨씬 더 용량이 업 되다 보니까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기존의 제품은 집게가 없어서 살짝 불편했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집게까지 알차게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형태와는 또 다르게 오픈 타입으로 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사용하기에는 편하더라고요. 이 점이 좀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패드 한 장을 꺼냈는데요. 만져보면 정말 촉촉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성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당근씨 오일과 아하가 0.2%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하 0.2%가 있기 때문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묵은 각질을 가볍게 케어해주기도 좋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이나 수분을 충전해주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한마디로 묵은 각질을 싹 벗겨내주면서 수분 케어를 같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 벨라몬스터 당근 패드는 제가 후기도 찾아봤는데 당근 패드 쓰고 좁쌀이나 트러블에 좋았다라는 후기도 있고 뭐 진정에도 후기가 좋았어요 라는 후기도 진짜 많더라고요. 확실히 안에 병풀 추출물이 48%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순하게 데일리 진정 각질 케어 해줄 때는 약간 요만한 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확실히 데일리 케어하게 쓰기가 좋아요. 면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한쪽에는 엠보싱 면으로 부드럽고 한쪽에는 일반 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각질을 제거해주고 순면으로 수분 충전 시켜주기도 괜찮고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을 때부터 패키지를 보고 조금 의심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본품에 지금 리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50메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게 1만 원대라고. 가격이 여러분 미쳤어요. 정말 정말 가격 혜택이 좋거든요. 왜냐면 120메에 17,000원이에요. 아 여러분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몰랑이 분들만 진짜 저희 몰랑이 분들만 위해서 벨라몬스터가 완전 특별한 이벤트 할인 혜택을 오픈을 해줬는데요. 짜자잔. 여기에 정말 귀염 깜찍뽀짝한 패드 케이스까지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케이스까지 같이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안에 더보기란 하단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몰랑이분들은 하단 링크 통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미쳤어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얘는 소장해줘야 돼.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깜찍뽀짝한 게 아 너무 귀여워 이러고 있어요. 얘가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진짜 여러분 제가 안에 더보기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몰랑이분들은 안에 링크 통해서 상세 페이지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짜 제가 꾸준히 쓰고 자신 있게 소개할 만큼 이거 아주 괜찮거든요. 아무튼 1만 원대 추천템으로는 가장 처음으로 벨라몬스터의 스트레스 아웃 솔루션 당근 패드 바로 일명 오리지널 당근 패드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1만 원대 제품들을 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완전 저렴하지만 진짜 갓성비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두구두구 바디홀릭의 스테인 누디 헤어 앤 바디 미스트 그레쉬 튤립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같이 뜯어보는 거예요. 아 왜냐면 상세 페이지를 읽어봤는데 향이 너무 좋다는 후기가 있어가지고 아 예쁘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패키지는 굉장히 무드 있는 연핑크에 딱 한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스테인 누디라고 딱 써 있어요. 뭔가 저는 클래시 튤립이라고 써 있길래 아, 라튤립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구매를 한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진한 향보다는 은은하게 바디랑 바디랑 몸에서 나는 향이 좋은데 뭐 이거 라튤립이네? 뭐야 이거 라튤립이네 그냥 그냥 이거 그냥 바이레도 라튤립이네. 뭐야 이거 그냥 라튤립이네. 아니 잠깐만 왜냐면 제가 집에 제 페이보릿 향수로 라튤립이 있거든요? 이 라튤립이랑? 잠깐만 아 나 또 미쳐버려 진짜 아이고 아 똑같아. 와, 향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어머, 라튤립 너무 똑같다. 오, 여러분, 라튤립 저렴이로 클래식 튤립을 찾았어요.
아, 그레시 튤립. 오, 진짜 똑같아요. 어머, 완전 신기해. 오, 대박이야. 진짜 저 모르고 그냥 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아? 그냥 욕실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기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 신기하네요. 오, 신기해요. 지금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 일단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잔향이라든지 지속력은 나중에 또 리뷰로 아니면 자막으로 조금 더 남겨보도록 할게요. 에스쁘아 리얼치크업 스마일리 샌드입니다. 여러분, 13,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을 쇼핑 하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진짜 댓글로 엄청 많은 분들이 언니 블러셔 미쳤다. 언니 블러셔 못 썼냐고. 댓글이 왜 신기하게 블러셔를 진짜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블러셔 썼는데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빠져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블러셔가 에스쁘아의 스마일리 샌드예요.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또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도 13,900원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이제 광고 촬영을 갔다가 손에 집히는 대로 써봤는데 웬일이야.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아, 또 촬영장에서 쓰고 나서, 야! 안 되겠다 하고서는 요즘에 제가 제 데일리로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댓글로도 문의가 진짜 많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물어보고 이거 바르고 나가면 친구들이 야, 뭐 발랐어? 이러니까 뭐야, 이거 진짜 예쁜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 더 쟁였어요. 야! 하나 더 쟁였는데 만원대 저렴이 중에서 약간 봄 웜톤이나 여름 쿨톤이신 분들의 뭔가 예쁘면서도 여리여리한 느낌의 블러셔를 찾는다면 요거 스마일리 샌드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은근히 또 최근에 잘 쓰고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여러분 짜자잔 컨실러를 추천을 할 텐데요. 제가 또 꾸준히 잘 쓰는 애가 사실은 요거 루나 제품이거든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외국 출장을 나가 할 때마다 나스의 크리미 컨실러를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면세점 갈 일도 없고 출장 갈 일도 없다 보니까 대체품을 많이 찾다가 찾게 된 제품이 바로 이 루나 제품인데요. 톤도 정말 다양해요. 컬러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자신의 컬러 톤이나 피부 그리고 베이스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밀착력 있으면서 잘 묻어나지 않고 뜨지 않는 컨실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루나 컨실러 추천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쓰는 컨실러 중에 하나가 이 루나 컨실러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컨실러 추천해달라고 하면 루나를 많이 얘기를 할 정도로 가성비 면에서는 이게 만 원대지만 훨씬 더 백화점 못지않게 고퀄리티를 자랑을 하다 보니까 밀착력 있으면서 컬러 톤 진짜 예쁘게 잘 묻어나지 않고 진짜 진짜 예쁜 밀착력으로 추천을 드려요. 짜자잔, 여러분, 제가 또 바디 제품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르투아의 르피에노 향수 바디 로션 13,3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제품도 역시나 처음 뜯어보는 제품이라서 같이 또 리뷰를 해볼까요? 짜자자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 취향은 처음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금 더제 취향인 것 같기 해요. 제가 평소에 요 아르투아 라인의 바디 제품들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르투아의 송도 좋아해가지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후기를 올린 적도 있었고 루시가 또 마켓을 했을 때 제가 구매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적도 있었는데 송도 정말 잘 썼고 라튤립도 정말 잘 썼는데 이게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나 봐요. 르피에노.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향이 잠깐만요. 무슨 향이지? 이 향?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약간 계피 같기도 하고. 아, 계피는 아니고. 약간. 아, 묵직한데? 아, 무슨 향이지, 이 향? 아, 제가 진짜 너무 모르겠어서 후기를 지금 찾아봤거든요. 탑노트는 시트러스 허브고, 미들은 플로럴의 파우더, 베이스는 우드의 머스크인데, 비누 플러스 풀 향이래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향은 아닌데?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약간 산티 마리아노 벨라의 피에노 느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우드한 느낌이라서, 러블리한 향 느낌은 아니고,
개피 같아.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이거는 개피 사탕 향 같아. 남자친구 줘야겠네. 남성 바디 냄새 같은데요? 오, 굉장히 우디해요. 굉장히 우디와 계피와 머스크를 합친 느낌스. 트라발로 향수 공병 퍼퓸 팟 크리스탈 3종입니다. 14,4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확실히 이제 가을쯤이 다가오다 보니까 향에 좀 집착을 하는 저를 느낄 수가 있네요. 이건 향수 공병이고 제가 벌써 4통 이상 구매를 했을 정도로 정말 잘 쓰는 브랜드인데요. 다른 향수 공병들은 뚜껑을 뜯어가지고 내가 향수를 직접 찹찹찹찹 뿌려야지만 공병에 덜 수 있다면 이 트라발로 제품은 압출하는 느낌의 형식 으로 뽕뽕뽕뽕뽕뽕 하고 입구 부분에 눌러서 뭔가 빨아들이는 형식이에요. 안에 있는 향수가 새지 않게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 트라발로 제품 한번 쓰면 다른 향수 공병은 못 쓸 정도로 디자인이나 본품에서 이 공병을 옮기는 과정이 정말 정말 쉽기 때문에 이건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만원대 제품들 중에서는 이게 진짜 가성비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을 할 만큼 완전 왕추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2만원대 이하, 1만원대의 올리브영 꿀템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이 저의 뭔가 다양한 꿀템들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